자, 170쪽 볼게. 자, 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ing 쓰는 이런 말들을 갖다가 꼭 얘만 쓰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자, 이런 문장이 있어. 나는 제안했다. 이런 말이야. 차를 뭐 하는 거야? 사는 것을. 그래서 뭐 하는 것 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저기다가 to를 써도 될까? 될 것 같지, 그지? 자, 그런데 이런 동사들은, 여기 있는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뭐? ing만 뒤에 써. 하는 것, 이런 말인데, 둘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얘네들은 ing만 써.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히고 외워둬야 돼. 자, 이런 것들이야. 다 뭐, consider, quit, suggest, avoid, give up, recommend, finish, postpone, deny,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 익혀두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자, 여기에 있는 것들 보니까 I look forward to, 난 기대하다, sharing. 자, 여기도 ing만 쓸까? 뭘 써도 될 것 같아? to도 써도 될까? 자, 이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나는 기대한다, 이 말이야. 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내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를 고대한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다가도 또 꼭 ing만 쓸까? 맞아, ing만 쓰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이 to라는 게 있는데, 이 to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전치사 to도 있고 부정사 to도 있어.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있지만 전치사도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전치사라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명사나 동명사. 아, 뭔데 오토바이들이 저렇게 난리야. 부정사는 뒤에 뭐가 오는 거야? 어? 아니, 부정사는 뭐야? 뭐 배웠어? 자, 부정사라는 건 뒤에 뭐가 오는 걸 부정사라고 그래? 맨 위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to 부정사면 뒤에는 꼭 동사 원형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자, 그럼 이 to가, 여기 있는 to가 이게 부정사야? 전치사야? 부정사야, 전치사야? 어떻게 알지? 어, 앞에 단어를 이렇게 보면 아는데. 저 그럼 보는, 저 이거. 이건 전치사야, 부정사야? 이거 다음에 뒤에 ing 썼잖아. 그럼 뭐겠어? 어? to 다음에 뒤에 부정사면은 뭘 쓰지? to가 만약에 전치사면 뭘 쓰지? 자, 그렇지. 자, 여기에 to 썼어. 그러면은 이 to는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뭘 보고? 이 다음에는 이걸 썼네. 그럼 이건 뭘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to들은 전부 다 to가 붙었지? 마치 뭐처럼 보이는데? to? 부정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다 전치사야. 그 뜻들이 보면은 이 전치사 to는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뜻될 때는 대부분 다 전치사야.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뜻이 뭐지? 아까 배웠듯이 뭐 하기, 이런 식으로 되면은 to 부정사라고.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전치사야. 자, 여기 있는 것들 뜻 봐봐. 뭐 하는 것에 기여하다. 그거 하는 것에 관련 있다. 것과 관련 있다. 이거는 뭐 하는 것을 초래하다지.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 하는 것을 해서 to 부정사 같지만 이것도 전치사야. 그 다음 어디 어디 하는 것에 반대하다지. 이것도 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 기대하다. 뭐 하는 것에 전념하다. 자, 이 일곱 개 중에서 거의 대여섯 개, 네다섯 개가 다 어떻게 돼, 뜻이? 하는 것에, 이렇게. 뭐 하는 것에, 이렇게 되지? 이럴 때는 전치사가 많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수거로 외워두고 다 전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읽는 거는 committed, forward, used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지? used, object, opposed, contribute, related, lead,
이렇게. 요것들은 다, 아, 전치사 to로 쓰이는 거라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만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위에는 이런 동사 다음에는 동명사만 쓰는구나. to 안 되는구나. 자, 이런 to는 다 전치사라 명사, 동명사만 쓰는구나.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기타 또 동명사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동명사만 써. 동명사만. 자, 외워둬야 되겠지. feel like, worth, spend, have trouble, difficulty. 이런 건 원래 in이 있는데 생략해도 되고, 전치사니까 ing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명사. no use, busy,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on이나 upon, ing. 이거 하자마자 이런 뜻이야. 자, 이런 것들도 다 ing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ing만 쓰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익혀둬야지 될 거라 것들이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건너가서 할 적에 저런 것들을 좀 외워봐봐. 자, 문제 보자. 자, 얘는 추천한다 그랬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다니까. 어떻게 돼? 구매하는 것을이니까 얘가 되겠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 to 부정사야. 피해라. 주어가 없지, 동사만 쓰면은 뭐 해라 이런 뜻이야. 피해라 그랬어.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ing만 써야 돼. 뭐에 익숙하다지? 얘는 익숙하다? 고객 불평사항을 처리하다야. 처리하는 것에. 아, 전치사니까 ing. 자, 보라는 바쁘다 그랬어.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자, 그래서 동명사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회라는 뜻이야. 이 회사 이사회는 지연시켰다. 뭐야? The board delayed advertising for headquarters. 아, 지연시켰다는데 뭐를? 광고 회사의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하는 지연시켰다. 광고 회사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야 되겠네. 그래서 뭘 쓸까? C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건설팀은 끝마쳤다. 새로운 지하철 출구를 build, 건축하는 것을 하니까 ing 써야겠지. 자, 이 정부 공무원들은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헌신하다니까 이게 전치사네? 그럼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에 전치사니까 ing 붙은 거 얘가 되겠지. 자, 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다음에도 ing 쓸지 관용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에니까 뭐 쓰겠어? ing 쓰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걸로 3번까지 있나? 4번까지 있나? 4번은 없나? 맞네. 자. 근데 토익하는데 단어랑 문장 배열만 따니까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막 목적 있고 막 그런 거 알면 토익 점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알아야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근데 그거를 안다면 맞을 수 있어요 이러는데, 이것은 마치 무슨 방정식 구하는 공식과 구구단을 외면 수학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그럼 문제가 나오면 근을 구하는 공식이든 구구단이든 이런 등등을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어나 목적어나 목적보호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구단이다, 공식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써먹어서 답을 구해야 돼. 그거는 계속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독해하고 해야겠지. 근데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나? 그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는 단어지.
그리고 단어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공식 같은 거는 안 해야지 풀 수 있나? 공식 없이 풀 수 있나? 공식 없이 풀면 천재라 소리를 듣겠지? 어? 그래서 공식이라는 건 당연히 있듯이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 나갈 적에 아 이거 주어다 목적어다 이거는 수식해 주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영어의 공식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생각. 답이 됐나? 그러면 토익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지금 이제 자 토익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너희들 이제 2학년 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토익이야. 자 보면 어씨 왜 이렇게 느려? 토익을 한 번도 구형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자 이게 독해야. 리스닝은 리스닝대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여줄 때 보겠죠. 자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에 들어갈 거 뭐게? 아무것도 몰라 넌 지금. 다 찍어야 돼.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랬어. 그래서 101번부터 쭉 해서 이게 단어랑 어법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법 문제와 단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여기 뭐 들어가게 이랬어. 아무것도 해석도 안 되지 단어도 모르지 이런 단어는 생전 처음 보지? 근데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야. 이거는 뭐야? 의무를 지우다라는 동사. 이거는 의무라는 명사. 이거는 ed 붙었으니까 뭐야? 과거나 과거분사. 어? ing 붙었는데 오늘 배운 거 뭐야? 동명사나 분사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명사인가 동사인가 동명사인가 투부정사인가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문법을 알아야지.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파트가 바뀌면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여기서 질문을 해. 자 이거 뭐 들어가게 뭐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지문을 이렇게 줘. 그 다음에 자 단어 문제 묻지? 어느 단어게? 단어를 외워야지 다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136번인가? 저기에 들어갈 문장을 찾으래. 5번이야 6번이야? 7번이네. 그럼 7번 문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에 들어갈 문장을 찾으래. 이 해석이 다 돼야 되겠지? 해석이 다 된다 치자. 그럼 국어의 문제인데 그럼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은 공식 다 알고 단어 다 알고 해석 다 알아서 이게 마치 한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애들도 있겠지. 독해력.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해석해보고 뒤에 해석해보고 뭐가 들어간지를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 밑줄 성적이 안 좋았다 이랬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뭐가 좋겠어?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여기 어떤 말 들어가면 돼? 너무 많지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나는 비행기를 탔다. 괜찮아? 생뚱맞잖아. 그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나는 학교를 계속 빠졌다. 되나? 완전 답이지. 코로나 걸렸다. 계속 빠졌다. 성적 망했다. 딱 맞잖아.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는 지금 금방 판단했는데 비행기 탔다. 이거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미친놈도 있을 거야. 자, 그렇지. 그래서 이런 독해가 계속 200번까지 나와. 자, 가면 이렇게 좀 지문이 이렇게 짧은데 이건 실제 토익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토익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실제 토익보다 낮은. 듣기 100문제, 독해 100문제. 그래서 뭐 1000점 만점, 999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저 뒤편으로 가면은 이제 상당하게 긴 지문도 나와.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지문 해석하고 문제 풀고 지문 해석하고 문제 풀고 아주 지겹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많은 지문들이 이제 나오지.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 자 이렇게 지문이 막 세 개, 지문이 세 개가 나오고 문제가 다섯 개가 나와. 애들이 다 포기를 하지. 저런 거는 이제 800점 정도 맞는 사람들이 푸는 문제고 한 600점까지는 저런 문제는 절대 못 풀지.
그래서 좀 지금 뭐 말하자면 근의 공식 외우고 뭐 곱셈 나눗셈 막 구구단 이것 좀 될락 말락 하는 애가 수투 고등학교의 수투 뭐 기백 이런 문제는 그런 것들 공식하고 뭐 좀 나눗셈 곱셈 알면은 풀 수 있나요? 뭐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내가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꾸 풀면서 모르는 단어 외우고 모르는 어법 배우고 독해하는 방법 배우고 하면서 계속 풀고 느끼고 외우고 풀고 안 되는 거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우고 가다가 점수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한 600점이나 550점이나 600점쯤 맞으면 여기서 좀 절반 정도는 내가 풀 줄 아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야. 600점 정도 맞으면 절반 정도는 내가 자신 있게 푼다는 거야. 그리고 찍은 문제가 한 1,200점 더 받는 거지. 그래서 한 600점이 나오는 거지. 600점 맞은 아이가 그 600점을 다 알아서 600점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답이 됐나? 그렇게 하면 호입을 찍어서 맞추면 그거 내가 말했잖아. 자, 총 뭐 쉽게 1000점 만점이라 치자. ABCD 4지선자형이야. 그러면 내가 다 C를 찍었다. 몇 점 맞아? 아, 뭐 똑같다 치면 250에서 300 맞아. 찍어서 그치? 풀었더니 270 맞았어. 풀었더니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차라리 공부할 필요 없지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풀어서 몇 점이 나오면 최소한 350은 나와야지만이 이거는 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350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한 450점쯤 되면 이제 좀 풀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건데 뭐 300점까지는 푼 게 아니지. 350점도 푼 게 아니야. 왜냐면은 사실 토익이 A, B, C, D가 딱 똑같게 25%씩 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답이 좀 더 많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325점을 맞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350점 맞았다, 이거 풀었다,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지. 됐나? 그래서 그냥 해! 하면 되는 거야.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은 한 50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거야, 웬만하면. 근데 나한테 배워가지고 저 점수를 못 받은 사람은 내 기억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배우러 들어왔을 적에 너보다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학교 1학년 성적이 막 22점 맞은 애들도 있고 그래. 야, 학교 시험이 오지선다형이라 쳐도 다 찍어도 몇 점 맞냐? 100점이라면은 오지선다형이면 다 찍어도 20점 아니야. 그럼 거기서 한두 문제만 알면은 한 35점 맞잖아. 25점 맞잖아. 근데 22점 맞아왔단 말이야.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도 뭐 짧게는 6개월, 길어봐야 뭐 1년 사이에는 450은 그냥 거뜬하게 나와. 어? 물론 거의 다 찍지. 상당 부분을 찍지. 예를 들면 60%를 찍지. 근데 40% 정도는 듣기하고 RC에서 그냥 알듯 말듯한 문제들을 많이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 누구냐? 유명한 성공학자. 아, 먼 트레이시지? 트레이시. 기억이 안 나냐? 아씨, 아무튼 그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성공으로 가는
방법. 이래서 이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직업이 성공 무슨 컨설턴트 뭐 이런 거야.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들여라.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쁜 습관은 쉽게 빠져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예를 들면 담배 생각해봐. 담배 피는 건 쉽잖아.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때? 계속 폐암에 대한 위험을 갖고 사니까 힘들지. 술도 마찬가지지. 술 한 잔 맛있다 먹다 뭐 좋지만은 계속 먹으면은 간 경화에 뒤지겠지. 좋은 습관은 처음에 길들이기가 힘들대. 좋은 습관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계속 갖고 가기가 쉽다 그래. 예를 들면은 늘 주말마다 책을 읽어. 아 주말에 책 읽기가 쉽겠어? 핸드폰 게임하기가 쉽겠어? 책 읽기가 어려워. 그럼 딱 받아들이기는 처음에 어렵지만 그걸 가지면은 항상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월화수목금 보내다가 주말에 그 책을 읽는 그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하기가 쉬워? 집에서 막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테레비 보고 콜라 마시고 이렇게 쉽겠어? 아니면 저녁에 운동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게 쉽겠어? 그지? 그렇지만 좋은 운동 습관을 딱 처음에 힘들지만 들여봐. 그러면은 그 운동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하면서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아 저녁에 사람들과 땀 흘리고 즐거움에 하루가 즐거운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 사람이 말했던 거지 아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냐면은 자 너는 신께서 너한테 능력을 준대. 자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을 주는 거야. 자 하나는 너한테 10억을 준대. 또 하나는 영원을 주는데 너는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준대. 10살 때, 20살 때. 자, 20살이라고 하자. 자, 20살 때. 자,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을 하겠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 근데 어떡하나? 얘는 저도 능력이 없는 거야. 얘는 100억을 줘도 100억 가지고 무슨 뭐 주식하고 도박하고 막 여행하고 막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막 차 사고 이래 가지고 5년 만에 다 사라져. 그나마 이거는 안 써야지 했는데 그거 강도한테 털리고 사기당하고 친구가 돈 빌려줘 했는데 안 빌려주면 뒤진다 이래 가지고 빌려줬다가 갚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10억, 100억 다 사라져. 얘는 와, 15개국어를 쓰니까 막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에서 다 오라고 나요. 너 연봉 10억 주겠다. 아 10억? 우리 회사는 15억 주겠다. 와 중국에서 20억 주겠대? 아니 1년 만에 20억을 준다는 거야. 10년이면 200억. 얘는 갈수록 돈이 쌓이지. 얘는 갈수록 돈이 깎이겠지. 뭐 할 줄 알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영어는 어떤 의미일까? 영어가 당장 너한테 1억을 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다? 평생 동안 너는 영어를 토익을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네 급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영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영어 때문에 맨날 발목이 잡혀가지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아 쟤는 영어가 안 돼서 요번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연봉 1억 5천짜리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연봉 1억 5천짜리를 쟤한테 주면 좋은데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쟤는 못한다 해서 네 발목을 계속 잡는 그런 영어가 안 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영어를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격증이 많으면 뭐가 좋아? 그런 거야. 자격증 없는 놈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자격증 있는 놈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저만큼 땄고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구나. 그리고 저 자격증이 있으니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믿음과 신뢰가 가겠구나. 그래서 걔는 더 연봉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려고 그러고 땡기려고 그러겠지. 이제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나? 자 마지막.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나 늦었어.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속 동명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자, 첫 번째 거.
자, 여기에 보면은 더 미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회의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 자, 뒤에 이걸 뭐뭐 뭐뭐를 뭐뭐에 뭐뭐에게 이런 말들을 이거 동사 뒤에 쓰는 걸 뭐라고 그러지? 목적어라고 그래. 그래서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있을 때는 명사를 쓰면 안 되고 동명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을 때는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를 뭐 하는 것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면은 동명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거는 명사를 써야 돼. 왜?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출발이란 뜻인데, 출발 전에 해서 목적어가 없을 때는 명사, 목적어가 있을 때는 동명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한다. 또 두 번째. 어? 이거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아까 배웠던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나 동명사. 투부정사 쓸 수 있을까? 전치사 뒤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prefer가 나오는데 following, ing를 쓸까?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는데 ing를 쓸까? to를 쓸까? 자, 아까 앞에서는 뭘 쓰는 것들 배웠어? ing만 쓰지. 얘네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둘 다 가능하다. 뜻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것들. intend, continue, prefer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음영 기억하던데 ing를 쓸까? to를 쓸까? 이건 둘 다 가능해. 그런데 뜻이 달라. 얘네들은 둘 다 가능한데 얘네들 다음에 둘 다 쓸 수 있는데 뜻이 같다. 근데 얘네들은 뜻이 다르다. 자, remember 다음에 ing를 쓰면 ing는 과거야. 했던 거. 그래서 뭐야? 이런 연설을 들었던 것,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이 말이야. 과거에 들었던 거. 여기다 to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미래야. 들어야 할 걸 기억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것도. 기억했다는데 to를 썼으면 뭐야?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거지. to를 썼을까? 그럼 얘는 이름표를 지금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안 붙인 거야. to를 붙이면 미래라니까? 그래서 붙여야 돼. 우상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 했어. 그러면은 forget을 썼어. 우상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 했어. forget. 그러면은 to bring일까? bringing일까? 우상 가져가는 거. 왜? 앞으로 미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remember, forget은 뒤에 ing냐, to냐는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문제 보면은 경영진은 고려해야 된다. 교체하는 것. 이거 교체 명사고 동명사지. 둘 다 쓸 수 있지?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나 봐봐. 회사의 컴퓨터를 목적어 있지? 그럴 때 뭐 쓴다? 목적어 있을 때는 동명사를 쓰는 거야. 투자자는 읽는다. 기사를. 뭐에 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한. 목적어 있나 봐봐. 뭐를 개발하다. 뭐를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쓴다? 명사 쓰는 거야. 자, 이 회사는 고소되었다. 고소하다. 자격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거에 대해서지. 그럼 뭐 한 것 하니까 동명사 투부정 다 되는데 전치사니까 동명사만 되겠지. 자, 그 항공사의 직원들은 반드시 기억 뭐야? 까먹지 말아야 된다. 여권이지. 승객의 여권의 타당 유효성,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을이지. 그래서 확인하는 것 하니까 둘 다 되는데 아까 remember, forget은 to는 앞으로 할 거고 ing는 했던 거지. 어느 게 바뀌었어? 왜? 승객의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던 거를 까먹지 마라?
앞으로 확인할 것을 까먹지 마라. 할 거지. 그럼 벌써 to를 쓴다고. 자, 그렇게 돼요. 7번부터 볼게요. 신청자들은 제출해야 된다. 세 장의 이 추천서야. 추천서. 목적어 있어 없어? 뭐를 추천하다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다? 추천서는 명 전치사니까 명사 동명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명사로 쓰면 되니까 이거지. C번 recommendation. 프런트 직원은 의무는 직원의 의무는 포함한다. 목적어 있어 없어? 게스트룸 예약을 확인하다지. 뭐를 하는 뭐를 뭐에게 목적어 있지? 그럼 확인하는 것 하는 거 뭐 쓸까? C가 되겠지. 이때 5월에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시작할 거다.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지. 뭐를 지원하다. 여기에 뭐 하는 것 하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B가 되겠지. 이거를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있을 때는 동명사, 목적어 없을 때는 명사. 주 정부는 의존한다. 기부금에 그 지역 사업체로부터의 전치사는 목적어 있어 없어? 역사적 건물을 유지하는 것. 뭐를 유지하다. 목적어 있지? 전치사지? 그러니까 뭐 쓰겠어? A번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또 쭉 해석들 다 달아보고.